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 몽키입니다. 아, 오늘 저희 가족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구에서 되게 유명한, 그 다음 또 그 지도자 시합을 나갔을 때 탑 랭크인, 네, 지도자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지도자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같이 게임을 펼칠 지도자님들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맨 처음부터 저 왼쪽에 끝에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의 대구대학교에서 코치하고 있는 박재민 코치라고 합니다. 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조일 테니스장에서 레슨하고 있는 이승민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정상문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의 백천 실내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김동환 코치입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현풍 달성 실내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황순영 코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능한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게임을 한번, 예, 붙어보게 됐습니다. 자, 게임 룰은 그 여러분들 시합 나가시면 그 예선전 룰을 아시죠? 세 조가 붙어서 조 1, 2위만 대부분 본선으로, 예,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제 조 1, 2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결승전, 예, 시합을 치를 거고요. 그 다음 예선전은 저희가 하이라이트만, 왜냐면 시간 관계상, 왜냐면 게임을 저희가 3게임, 4게임씩 하면 여러분들이 2시간씩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아무도 보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선전은 저희가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편집을 하고, 그 결승전은, 예, 저희가, 풀 영상으로 그렇게, 예, 편집을, 그렇죠, 해서. 네, 분량을 따기 위해서, 네, 최선을, 네, 다해야 되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완전 정말 특별히 모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소개해야죠. 바로 저 세계적인 심판 자격증을 저하고 계시고. 네, 오늘 또 심판으로 이제 또 참여를 해주신 우리 데디몽키님의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네, 심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한 6년 전까지는 뭐 심판 보느라고 전국에 다녔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고 대곡동 월매트리장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뭘 지금 뭘 즐기고 계시는 거죠? 뭘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은퇴 생활. 열태 열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수죠. 아. 집에서 노시죠. 아니, 근데 오늘 그 심판을 보신다면은, 그 혹시 뭐 그래도 딴 데 이런 시합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심판 보시면은 수당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닐 때가 한 7년 8년 전인데 그때, 네, 하루 일당 5만 원 받았습니다. 아, 그럼 그게, 예, 벌써 10년 전이니까, 예, 예, 지금 많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을 텐데요. 예,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데디몽키님이, 예, 얼마를 준다고 하던가요? 그 뭐 영화 출연에 하면은 그 무더기로 오면은 인당 뭐 5천에서 만 원 준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엑스트라 출연, 그러니까, 예, 엑스트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이제 주기를. 예. 아, 그래도 뭐, 예, 아버님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뭐 담배 한 보루 정도는. 그럼 담배 한 보루 5만 원이죠? 일단 옛날에, 예, 6, 7년 전에 일단은 챙겨가시겠다는 거죠. 아, 예. 이제 가족 사이도, 예, 받아도 다 받고. 그렇죠.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챙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지금 시간이 제 11시 43분인데요. 여 우리 되게 유능한 이런 지도자분들 모셔놓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멋있는 플레이 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모였는데, 아, 정상문이 좀 웃길 거 없나 뭐. 여기서. 아니, 저. 임마, 카메라 앞에 섣부에 완전 헌팅이네, 그죠? 아니, 이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 아, 카메라 앞에 섣부에. 아, 카메라 섣보니까 형, 이런 거 다 편집도 간대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편집도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조를, 예, 짜고, 조는 뭐 어떤 식으로 짜야 됩니까?
이건 좀 정식 시합 룰이기 때문에 네. 대한 테니스 협회 룰이 또 적용되면서 또 네. 가볍으로 들어가야죠. 가볍으로? 네, 가볍으로 들어가면서 네. 대한 테니스 협회 룰에 그렇죠. 그런 게 네. 1위와 꼴찌 가령 1등과 꼴찌 1위와 네. 6위가 조가 되고 네. 2위와 5위가 조가 되고 네. 3등과 4등이 조가 돼서 아니 오늘 우리 것도. 지금 지도자분들은 지금 7분인데 저희가 3조가 나오려면 6분만 참석하셨단 그렇죠. 말이야 여기 이제 잠깐만요 어디서 술 냄새가 살살 나는 것 같은데 어디 술 냄새가 저쪽에서 어디 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묻나? 아니 오늘 요 촬영하는 날인데 그래도 예의가 벌써 시합부터 이제 절봉이가 벌써 탄생 아, 예, 그래 저를 우리 오늘 정상문 코치님은 사실 이 손목이 지금 오늘 지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또 이제 시합을 할 때 그 중계석에서 또 야 입담이 좋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조를 짜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가위바위보 그 국제 심판 구정으로 테니스협회 테니스협회 룰러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이건 1등이랑 꼴등 1등이랑 꼴등 간적 자 근데 이제 참 이거 뭐 하면서 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몸 풀면서 자 아니 1등이 있으면 뭐 이래서 뭐 그냥 몸 풀면서 정하면 되죠 상품이 있다든지 몸 풀면서 정하자니까 빨리 하자 일단 진행하면서 오케이 그거는 그럼 1등은 우리 몽키 테니스에서 뭐 상품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지. 오케이.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라켓을 뽑으면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몽키 테니스 지금. 저희 코치들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자, 가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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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컴온. 잠깐만, 잠시만. 야들 1, 2등 해야지. 가위바위보. 1등이네. 그럼 꼴등이랑 주요랑 같은 조래. 일부러 시기 없대. 일부러 시기 없습니다. 일부러 시기 없습니다. 이거. 3등. 잠깐만 있어 봐라. 3등이면 재민이랑 내가 갈라졌네. 아니, 갈라졌어. 재민이랑 나랑 갈라졌네. 3, 4. 내가 3등이잖아. 3, 4. 재민이랑 갈라졌고. 여기서 꼴찌가 생각하면 돼. 여기서 1등이 내랑 같은 편이네. 아, 1등이 내는 꼴찌가. 여기 꼴찌겠지. 여기서 1등이랑 맞다. 우리 여기서 1등이 내하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영이랑. 가위바위보. 오케이. 근데 야, 근데 잠깐만 그 표정 뭔데? 잠깐만 있어봐. 야, 잠깐만 있어봐. 야, 여기서 또 야,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장난. 오늘 물량 뽑았다. 아, 설정된 거가. 아, 그렇죠. 자, 데디몽키랑 이승민 코치 1번조. 그다음 황순현이랑 박재민 코치. 박재민 코치랑 2번조. 김동완 코치와 레드몽키가 네, 네. 3번조. 저 세르게이랑 러시아에서 온 세르게이랑 레드몽키랑 카메라 네. 뭐. 세르게이랑 레드몽키랑 이제 3번조 되겠습니다. 네. 저기는 연합군이 연합군. 유엔이라고 하죠. 유엔. 복장 벌써 남다르죠. 그래 이 친구는 오늘 그 먹방 촬영하는 줄 알고 왔다가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비행기 타고 러시아에서 실망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뭐 라면 10개 끓여준다 하고 왔다가 지금. 네, 지금 게임 이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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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가져. 첫 서브 볼트. 와. 밥 좋습니다. 오! 아니 지금 현지 시간이 12시 12분인데 술 띄우네 오늘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 지금 12시 12분에 저런 스미싱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승민 코치 지금 술 한잔 하고 왔어요 어디서 못 봤죠? 회식이 있어가지고 이승민 코치 좀 다 받았구나 지금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쟤 나왔잖아. 쟤는. 아, 아까 전에 공이 세 개로 보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정확하게 선택을 못했네. 어떡했어. 저런 게 줄비가 늦어서 그렇죠. 이승민 코치처럼 저런 네. 실수했을 때 네.
그 대리몽기 파트너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아, 네. 아, 절대 못 봅니다. 뒤에서 정상문 코치도 뭐, 많이 봤잖아. 네, 거의 뒤에서는 전쟁 중이라서 뒤로는 절대 쳐다보지. 딱 마주치는 순간 앞만 보고 있어야 돼. 저는 쌩 까버립니다. 아, 나이스 오브. 크로스업. 에이, 바꿔주시면. 아, 손이 많이 가겠네요. 오, 너무 좋아. 오. 많이 당기네. 아, 오늘 저는 오늘 확실히 게임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괜히 하면 손목이 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황순현 선수가 코치가 저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난리 나쁘잖아. 대단했죠. 아. 역시 아니, 이런 거 아니요 이런 이런 것은 역시. 하면 안 된다 이런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되죠. 네. 그렇지 현실적이다. 정말 현실적인 대신 나는 핑계가 아니야. 아버님 입장에서 방금 아들이 저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시면 안 될 실수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저 대방 본부 불러가지고 파트너 바꿔봐 이제. 오이야, 이거야. 이거 뭐, 야. 시합 때 하나 나오든지 뭐 동영상 촬영한다 하길래 나오는데 이 참. 그 평소에는 나오는데 시합 때는 안 나잖아 여기. 맞아요. 그거를 저번 4강 강의 때 했던 박주혁 코치 저 데뷔 홍키에 했던 연습과 실전의 그 차이점을 확실히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키네틱 체인에 빠져가지고. 주구장창 저번에 얼마 전에 뭐라 했더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키체인 트릭이라고 키체인 트릭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아니,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군이가 가지고 하는 소리가 키체인 트릭. 형님 얼마 전에 그 영상 올라간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키체인 트릭 키체인 트릭인가. 근데 그걸 동안이니까 제일 잘 써 키네틱 체인을. 근데 지가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좋습니다. 내가 쓰는지 모르고 쓰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게 바로 키네틱 체인이 정확하게 타이밍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일단 그 잭나이프까지 잭나이프 아 맞죠 맞죠 잭나이프까지 그래 선수들은 뭐 거의 멘탈 붕괴까지 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김동완 코치는 지금 먹방하러 왔어요. 먹방 촬영하는 중이라 지금. 치킨 피자 폭파하러 왔습니다 지금. 지금 몇 분 만에 먹는가 그걸로 막아볼까 주제를. 김동완 코치는 먹어야지. 아 저런 빨리는. 아 방금 순영이가 친 저 샷이 우리 얼마 전에 그 대리몽키 강의했는 건데 네. 너무 코스를 많이 봐서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만 그렇죠.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주고 그렇죠. 안전성 계속 주고 안전성. 올라갔죠? 올라갔죠? 아! 명장면 나왔습니다. 명장면. 와. 아니 이 표정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거 진짜 수비야. 이거는 두 명이서 콤비가 이것도 제가 나왔는 긴데 스매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편에서 보여주지 시계 안 치고 각마 주고 맞아. 스매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나왔는 거죠. 아. 아버님은 그 우리 데드몽키 강의를 다 시청하시는 분이죠. 분석도 하신다 하던데 분석도 해야 되고 시청자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보니까 좀 쉽고 알아볼 수 있는 동호인한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뭐 어떤 분은 하지만 또 말이 있어야지 이론상을 좀 이해가 가야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장난하지 않고 키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말로 해주니까 이해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24분입니다 현재.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 3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왔습니다. 오늘 촬영 중이라고. 오늘 늦게 들어간다고 연락하고 왔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벌써 며칠간 동시합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죠. 무슨 발리가 왜 저래? 오늘 발리 없어. 아니 뭐 어제 실업신 발리 하는 거. 아 이제 아주 잘했어. 아 유승 코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던데요. 술 먹어서 그래. 술 먹는 얘기 좀 빼주세요. 해도 했다. 너는 했어. 아 했나? 내가 했어. 역시 김동환 코치는 저번 주에 SJ 리드스베 우승을 한 코치죠. 한 따끈한 선수입니다. 아주 그냥 어깨가 싱싱해요. 서브를 제가 3주 전에 쟀을 때 마하 2가 나왔거든요. 마하 공군 병장 가서 제가 봤거든요. 아 옆에서 바람이 붑니다 지금. 되고 있죠 K2. 네, K2. 2까지는 그 기계가 더 이상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근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브. 아 나이스 발리죠. 굿 발리. 국제 심판이 이제 없어졌어요. 심판 코치. 여기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김동환 코치의 서브의 속도 그리고 레드몽키 선수의 절봉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지금 요 관전 이번 게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패자들의 역습이냐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황순 선수 서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볼 때보다 지금 뭐 굉장히 서브가 되어 보죠. 킥값은 한다는 얘기죠. 네. 4개월 전에 킥값을 못 하다가 이제 근데 확실히 아 이번에 네드몽키님이 공을 피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근데 서브를 2층에서 넣으니까 확실히 뽑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 네. 서러워서 대서 못 치고 저는 1.5층 정도는 되거든요. 네, 조용하세요. 아, 오 됐다. 와, 야 방금 저 드롭은 저의 드롭샷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드롭인데요. 네. 야 확실히. 아주 그냥 뭐 다 쪽쪽 빼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제 별명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무슨 별명이죠? 고로쇠 나무라고. 전부 다 너무 잘 빼가니까. 그리고 계속 물이 나오네요. 계속 나오죠. 쭉 나오네요. 마르지 않죠. 그렇죠. 빼갈 수 있을 때 빼가야 됩니다. 어떤 용기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뭐 신발짜리 갖고 온 선수도 있을 것이고 말통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서브에서는 킥값을 한다. 킥값이야. 아깝죠 킥값. 낮은 건 아깝죠. 쭉 늘어나야 되는데. 아 그래도 확실히 여기 뭐 여러 코치님들 계시지만 아 저 심판 좀 심판 아 이건 아닌데 심판 아, 심판 이건 아닌데요 이건. 오, 나이스 발리. 오, 8점이죠. 수싸움이죠. 수싸움에서 머리 싸움이죠. 저는 수싸움. 내가 깊숙하게 공이 상대방이 나에게 깊숙하게 공을 줬기 때문에 아 이쯤 이런 깊숙한 공은 저쪽에 전이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수싸움.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에 또 레드몽키님이 키네틱 체인이 꼬였죠. 아 절봉이죠. 저런 걸 보고 절봉이라 그러죠. 네.
선수 두 개 터졌어요. 근데 서브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브가. 컨디션 오늘 다들 좋습니다. 네, 서브를 놓고 그 당권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심산이죠. 우리 지금 박재민 코치는 서비스 다 터졌다. 공을 안 치네요 지금. 몇 또 카메라 울렁증이 또 생겨요. 카메라 울렁증이 오나요? 레드몽키님 카메라 울렁증 있습니까? 카메라 무슨 울렁증이 많죠? 가져가지고 울렁증이 나가지고. 우리 저 우리 코치님들 저 안 보셨습니까? 우리 저 레드몽키와 함께 하면서 옆에서 저 버벅거리고 더듬거리는 모습 봤죠? 아 많이 봤습니다. 아 죽어 죽어. 저는 그냥 김동완 선수라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기술과 또 운영에 또 네. 여기 저 백스크린을 하나 따라대기였는데 계속 틀을 얻는 걸로 계속 보면서 우리 레드몽키님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항상 저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하는 게 없어요. 오, 야 백핸드 잭나이프 동작. 아, 네. 저 우리 레드몽키님은 드롭편에서 저 영상 편집을 하시면서 많이 꽤 봤을 건데 실수를. 박재민, 황순영 코치가 제가 봤을 때 요 레드몽키님만 잘 공략하면 충분히 예선 통과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략 좋은 편이죠.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편입니다. 공략. 아, 우리 정상문 코치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략이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 동호인들도 이 작은 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박재민 코치가 충분히 키가 150대인가요? 아, 그거는 조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가요? 네. 지하에 잡고 있는 거죠. 허리 다 핀 상태죠? 우리 레드몽키님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죠. 포인트가 포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포인트만 좋습니다. 포인트와 서브가 좋습니다. 서브가 좋아. 서브가 서너 억이 서브로 먹고 사네. 왜냐면 여기 이 코트가 우리 레드몽키님이 소장으로 계신 코트이기 때문에 코트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알죠. 어디에 있죠, 어디에 불바운드가 될 것인가. 홈그라운드에 어드밴티지가 있군요. 그렇죠. 빨리죠. 서비스가 좋았죠. 오늘 서비스가 멋지네. 서브가 터지는 날입니다. 오늘. 강력합니다. 서브가. 긴급 소식입니다. 지금. 긴급 속보가 떴어요. 긴급 속보가. 네. 지금요 테니스장에 누가 총을 쏘냐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어요. 라인 아, 저런 움직임 좋습니다. 예측을 하네. 예측을 해. 운영과 기술 잡히지 않은 길게 하나 주고 다음 공을 노리고. 그렇죠. 아주 뭐 정석적인 플레이죠. 4대5의 되게 중요한 게임,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박재민 코치와 지금 황순영 코치는 지금 현재 1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지금 게임이 끝나느냐, 예스탈로 지금 짐을 싸느냐, 지금 네, 본선으로 올라가느냐, 국밥 먹으러 가느냐, 네, 점심을 집에서 먹느냐, 밖에서 외식을 하느냐죠. 나이스 백스러싱. 좋은 거 나왔어요. 좋은 거 나왔어요. 네, 키가 작다고 저런 걸 못 합니다. 남들 그냥 네. 편하게 하이발리오 끝낼 거 점프했죠. 네, 그렇죠. 옛날 마이클 창도 성공했듯이. 아, 나이스 서브.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저런 서브. 타이 브레이크로 끌고 가는군요. 네. 아, 그 TPM 차. 아, 이 타이에서 첫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거죠. 살짝 결봉이 비슷한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아 그래도 잘 했습니다. 저런 걸 한번 에러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멘탈적인 부분. 네네 그렇죠. 스네이크샷. 레드몽키님이 갑자기 이제 타이브레이크 가서 스네이크 샷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매번 항상 스윙 연습하는 자세. 내가 L에 있는 공에 대한 항상 숙련 연습하는 자세. 저런 게 필요합니다. 절대 화내는 건 아닙니다. 자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저런 태도. 네. 자기 반성. 그럴 만하죠. 리턴 정말 좋습니다. 이겼습니다. 짐을 싸게 됩니다. 네, 짐을 싸고 황수현 선수와 황수현 선수와 박재민 선수가 레드몽키를 공략하지 못해서 어차피 조일리 올라가면 또 붙어야 되는데 예선 탈락. 예선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예선 탈락입니까? 예선 탈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막 서브 막 다 때렸다. 나도 마찬가지고. 실내에서 뭐 여섯 시기는 서브가 다 좋네. 아니 근데 형 지금 이래 치면 나는 못 들어갈 것 같다. 어? 다 여섯 명 공 이래 치면 난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아. 갑자기 막 동인 되는 느낌. 아니 전부 다 공이 뭐 이런 게 없어. 아니 위로 가고 이런 거 없어. 뭐 드라이브도 없는 거고. 이 형은 뒤에서 점프해가지고 때려보고 막 이거 뭐라니 모르겠다 나 앞에서 점프하고 4만 점프해가지고 때려보는데 나 이거 못 들어가겠다. 아버지랑 단식이 한 거 있다. 못 들어가겠다. 드디어 붙었네.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가 됐네. 오,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갔죠? 또 들어갔죠? 깎았습니다. 오, 됐습니다. 이승민 코치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야. 어머니는 대단한 랠리다. 아, 정말. 김동원 코치는 라켓을 무슨 나뭇가지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것 같아요. 와, 펜트 닦기는 쓰 성공했구나. 펜트. 데디몽키님의 기막힌 발리. 아, 신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오. 오. 아. 멋진 랠리가 왔는데 멋진 랠리 만들어냈는데 저게 욕심입니다. 상대팀을 뚫어야겠다는 저런 생각 저런 생각은 동호인분들 많이 버려야 됩니다. 올라갔죠? 길을 넘기고 붙는 거죠. 붙어야지 앞에서 이제 우위를 독점할 수 있으니까 선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질대로 하네. 성질대로 해요. 성질을 들어야 됩니다. 성질을 들어야 돼. 테니스는 네. 발을 스트레스를 풀라고 테니스를 치면 안 됩니다. 네, 성질을 네네. 들어왔습니다. 아, 확실히 일부죠. 공연분들은 플레이 코트에서 게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규칙 바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게 경기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기사 지금도 프랑스 오픈도 그래 아닙니까? 네, 플레이 코트 하시면 보면 뭐 서브가 이래 굴곡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래 막 표정들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합니다. 아웃 됐습니다. 심판 본부 안 가도 있죠? 네, 지도자 뭐 부 시합들도 많지만 지도자부들은 뭐 거의 뭐 각자 저는, 셀프 카운트로서 예. 알아서 이제 뭐 다 거의 믿고 하는 편입니다. 자, 나갔죠? 아웃 됐죠? 아, 역시 서브의 중요성이 정말 큽니다. 노헤드를 초이스할 때는 네. 리턴을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브가 약한 쪽을 듀스 코트보다는 에드 코트가 서브가 약하다면? 아 그렇죠. 근데 뭐 노헤드 같은 경우에는 한 포인트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리턴을 조금 더 확실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이스 하는 게 저는 더 확실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땅바닥에 발리가 깔린다 깔리. 우리 김동원 코치가 땅을 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김동원 코치는 이 피지컬이 크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보다 추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결승전이다 보니까 아까 게임에 비해서 훨씬 진지한 예, 신중합니다. 네, 신중하고 전부 다 웃음기도 없고 확실히 진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웃으면 서 아니 아까 분명히 몇 번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웃음도 있었고 근데 신중은 네. 한데 지금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시간에 아, 시간이 힘은 전부 다 많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잠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저게 12시 59분이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깝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도 중요한 게임이죠. 뭔가 이번에 낌새가 안 좋았습니다 방금. 아 아직 아, 절봉이 아니 아직 절봉이까지 오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서비스 포인트에서 내가 뭐 답을 했는 걸로 인해서 그 다음 서브가 불안하니까 첫발리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도 아까는 저는 스네이크 샷이 됐었는데 좀 시간이 늦어지면서 컨디션들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레드몽키가 제일 나이가 많죠? 네 지금 여기서는 제일 네. 네, 국제 심판님 빼고는 제일 형님입니다. 제일 선배님이십니다. 둘이 체력이 빨리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동안입니다. 뭐 매일 어떤 걸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동안입니다. 김동환 코치가 차라리 제일 형 같습니다. 아 나이스 서브입니다. 약간 저 오늘 레드몽키님 서브가 예사롭지 않나요? 네 확실히 뭐 서브 어제 새벽 2시까지 서브 연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레드몽키님이 나타나면서부터 레드몽키님이 약간 위기의식이 느껴졌는지 게임할 때 확실히 집중을 많이 하시고 지금 뭐 주먹도 불 끈지면서 화이팅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선후배 사이에 보기 좋은 아 맞습니다. 확실히 승부는 또 승부일 때는 네 선배고 500 없이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아, 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가 아, 확실히.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것 같죠? 지금 1대3? 1대3이죠? 2대2입니다.
2대 2입니다. 2대 2라고? 예. 아, 국제 심판님 이제 경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나이스 발리. 쇼트죠? 네. 그걸? 드롭 발리라고 합니다. 아, 드롭 발리. 네네. 쇼트는 우리 보통 우리는 게임하면 쇼트라고. 네, 근데 충분히 뭐 테니스 얘기는 아주 좋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드롭 발리. 아, 너무 안전해. 적재적소에. 야, 적재적소에 나이스 발리입니다. 깔았죠? 야, 역시 이게 피지컬이. 역시 땅 가득에 깔리니까 우리 김동환 코치가 막. 누굴 탓해야 합니까? 낮춰지기가 않습니다. 저는 김동환 코치 부모님을 탓해야 될 수도 있고. 다리가 굵으니까 낮출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부드러운 리카. 아, 부드럽게 친구들이 포인트를 빠네. 동호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샷들이죠. 네, 그렇죠. 강한 샷. 그렇죠. 발 밑으로 들어오는. 아, 허를 찔렸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치는구만. 그리고 김동원 코치는 이렇게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버리면 네,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한번 그 가면 땅바닥 보러 안 되고 네,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확실히 위에 건져버려. 있는 공만 처리를 해야 돼. 자, 위에 오는 공 멋지게 치네. 네. 세컨 넷. 왜 넷인데? 넷 맞아. 세컨 넷. 아, 아 넷도 맞았어요? 세컨 넷. 아, 정말 부드럽게 치네. 2대 2의 노예도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네. 백인호팀의 서브에서 서브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수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땅이 울렸는 거야. 약간 진동인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래 지도자들 시합을 보니까 노예들은 네. 꼭 따고 가네요. 자기 서비스 노예들은. 네, 그런 보니까. 게 뭐 데디몽키님의 저번에 그랬듯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서브 게임을 동영상에서도 보듯이. 동상에 보듯이 뭐 두 사람도 한쪽으로 몰아뿌리는 거예요. 네, 확실히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와, 나이스 리턴입니다. 야, 저런 리턴이 이 왼손잡이 포인트에 이 특화되어 있는 샷이죠. 강하지는 않지만 또 바운드가 많네. 네. 어, 그림이 뭐 바운드잖아요. 그리고 동호인들 보면 저런 걸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가 다 정신만. 네. 그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스윙이 커버리니까 뒤에서 네. 그럼 김광호 코치는 세게 치려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결승전 다운 경기네요. 네, 확실히 열리가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뭐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 진지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 중계진도 너무 많이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또 노예도 있네. 아, 노예도 네. 노예도가 문제는 나오네. 네. 전부 다 노예에서는 네. 서비스가 있는 사람들 다 따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동호인 분들은 뭐 노예에 대해서 첫 서브를 이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때려 넣는 건 좋은 서브는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워낙 이 서브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첫 서브를 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런 거 구룩구샷. 들어가면 되는 저거는 사투리로 구룩구샷이라고 하죠. 들어가면 되는 거 네.
잘못 맞아서 샷이다 이 말이지. 네, 그렇죠. 잘못 맞아서 샷이니까 이제 상대편한테 후루꾸라고 하면 안 되지. 잘못 맞아서 샷입니다. 소리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다 동원들은 항복하고 돌아서면 돼. 아, 그래도 이게 모르죠. 확실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확실히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전부 동원 서브가 특히나 평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발이었습니다. 리턴도 좋았지만 굳이 길게 치지 않고 짧게만 넣어주는 발리. 나이스 발리입니다. 맞다, 이거 내가 아까 했는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젠장. 이런 젠장. 본인한테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 이거는 경기가 끝나고 본인에게 아무도 못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 옷을 김동완 코치가 입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옷을 입으려고 머리 색깔도 저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바지는 뭐 바지 색깔도 좋고 다리에는 저게 스타킹인지 이런 중요한 포인트. 아, 근데 저 덩치가 네트 밑에 숨어진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탓을 돌리고 있는데요. 사이클입니다. 역시 중요한 게 오래 숨어요. 이야, 밀렸네, 밀렸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해내고. 아, 그리고 4대4다. 5대3입니다. 아, 4대4. 5대3. 5대3. 국기신만이 점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좋아서 뭐, 4대3. 그래. 아, 서브입니다. 와, 있다, 서브네, 와, 있다, 서브. 자. 역시 한번 가면 돌아오질 못하네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니까 경기의 승패가 거의 뭐 좌우된다고 봐야 되죠. 와, 트리플 매치 포인트죠? 치맥 포인트라고 하죠, 보통. 이 접으면 맥주 사야 됩니까? 네, 치킨하고 맥주를 사야 돼요. 치킨하고 맥주 사야 됩니다. 네. 꺾였습니다. 꺾였습니다. 안 끝났다. 내 말이 맞다니까. 국제심판님 말이. 우와. 내가 이제 4대 5라니까. 역시 국제심판님. 아, 참네. 저는 국제심판님. 깎았죠? 또 나인 맞았다. 나인. 나이 맞았어, 나이 맞았어. 야, 라인 맞는 소리 이까지 나더라, 이까지. 야, 그, 탁, 여기서도 탁 거리던데. 챌린지 없나요, 챌린지? 챌린지. 챌린지. 심판 있잖아, 심판. 챌린지, 챌린지 있습니다, 챌린지. 나이 맞았어, 나이. 역시 힘은 막 김동완 코치네. 네, 근데 김동완 코치 같은 경우에도 체력이 빨리 소모됩니다. 지도자부 시합 나가도 한 16강이나 8강 정도에서 약간씩 지가 올라오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분들도 이런 밴드 운동이나 이런 헬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병행하시면 큰 부상 방지도 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멋진데, 멋진 샷입니다. 멋진 샷. 정말 나이스 발리드가 되네. 멋진 샷. 그리고 저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멋있죠. 왼손 잡이니까 지금 네, 가능한 확실히 네, 네 맞습니다. 아 나이스 발리. 대단하다 대단해. 와 어슴 좀 뽑아줘. 대리몽키님의 6대4 승리입니다. 아니, 대단해. 우리 코치님들 네. 참 대단하다. 와, 오늘 종일 레슨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 밤 1시간 넘도록 네. 게임을 하고 대단합니다. 저도 옷을 이렇게 입고 이와 저 11시까지 레슨을 끝나고 지금 이렇게 중계를 하러 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체력들이. 네. 이제 다 껐어. 아니, 이건 켜져 있습니다, 아직. 다 이제 끝났습니다. 최저가 아닙니다. 아 대단하다. 오늘 경기 평이 어땠습니까? 국제 저는, 심판님. 아 저는 1당 받고 가면 됩니다. 이거.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펴져있죠? 자 제가 아직 마무리하고. 야 여기 가스들 아 저 선배를. 호신인데 제일 1단장부터 대장을 했는데. 네네. 왜 동방의 이중이 우리가 지금 자수무섭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데드 몽키를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역시 우리 셉니다 셉 역시 우리 데드 몽키. 데드 몽키님이 오늘 벼르고 한 일주일 전부터 런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런닝하면서 몸을 만들고 오늘 또 빅서브랑 들이댔는데 오늘 진짜 이기려고 막 죽게 살기를 지는 줄 알았어요. 지는 줄 알았어. 반포기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또 와 오늘 이승민 코치 진짜 라파엘 너덜 애가 코치가 또 너는 앞으로 시합 날 술 먹고 나가거라. 오늘 포인트 이따 치는지 제일 잘 치겠다 진짜. 와 진짜 오늘 전부 다 이 마지막 게임이 진짜 빅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멋진 샷들 너무 많이 나왔는 것 같아요. 넬리도 많았고 넬리도 좋았고 오늘 우리 또 아버님은 또 이 보신 소감이 또 아이고 우리 코치님들 대단합니다. 밤 10시까지 오프라인에서 레슨까지 다 하고 지금 1시 20분 시간이 지금 1시 반이 다 돼가죠. 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게임 보니까 시원하고 랠리가 많이 되고 하니까 참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는 저 편집을 잘해서 예 동호인들한테 보여주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네. 편집을 잘해서 동호인들한테 멋진 샷을 보여주기를 바라죠. 바라는 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레드 몽키와 데드 몽키가 처음으로 우리 대구에 또 유명하신 우리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번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데드 몽키한테 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하죠 지금도. 예 지금 와 오늘 컨디션도 좀 괜찮고 그런데 지금 팔이 지금 이 또 이 저도 이게 절봉이가 올라가는데 오늘 우리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일단 우리 지도자 승자 발표를 먼저 예 심판님 저 오분 저 지도자들 저 번개팀에서 아버님 그 무전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믿어? 조금 더 드셔야 돼. 예. 번개팀 대회에서 예. 아 대회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세 팀 중에 우승 두는 우승자만 하겠습니다. 뭐 우승밖에 예. 필요 없습니다. 아 우승밖에 필요 없습니까? 예. 그 상금까지. 저 우승 데디 몽키와 이승민 코치. 축하합니다. 예. 자, 우리 이승민 코치. 네. 제 1회 대회. 아, 우승 소감에서 너무 기쁩니다. 아, 너무 기쁘고. 네. 아,
항상 이렇게 저는 이제 공기 테니스의 시청자로서 항상 이렇게 봐왔는데 1시 시간이 1시 반이 지금 넘었는데 너무 힘드네요. 아, 그냥 항상 데디 몽키 님이 왜 호흡이 가빠하고 힘들어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1회 대회 우승해서 기분 좋고요. 우리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너무 진짜 재밌는 또 우리 지도자이지만 또 우리 데드몽키와 레드몽키의 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또 우리 후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 지도자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참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진짜 흔쾌히 이렇게 오늘 참여해줘서 너무 후배님들에게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우리 또 유명하신 지도자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여기 지금 오늘 한 면으로 시작했는데 네 면이 비어요. 11시 이후에는 11시 이후에는 전면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전국에 유능하신 지도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또 번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데드몽키님 오늘 후배님들 또 이렇게 또 연락 일일이 하셔가지고 또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바로 오라 그러니까 바로 왔죠. 그냥 뭐 두 말도 없이 예 아니요 그냥 바로 끊고 바로 옵니다. 우리는 전화 끊으면 와 그러면 와라 바로 옵니다. 새벽 3시에도 와 그러면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지금 잠이 오는 것 같은데. 방금 철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 먹방 촬영해야 되니까. 자리를 장에 옮겨서. 피자 두 판 하고. 네. 자, 뭐, 우리 후배들 너무 고맙고요. 또, 이 뭐, 저희가 이 몽키 테니스 안에서 이렇게 우리 같은 지도자들끼리 이런 뭐,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 여기에 뭐 이 지역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저런 저 지역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것도 나름 또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런 걸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 응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우리 뭐 지도자분들 중에 대표로서 우리 몽키 테니스에 대해서 요즘 최근 시청 소감이나 그 다음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우리 정상문 코치님이 한번 대표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에게 못 들으셨나요? 잠 왔나요? 네네. 다시 오늘 갈 게임 안 하고 지금 네. 손목이 지금 저 집을 나가보는 바람에 네. 네. 아 오늘 근데 뭐 아, 오늘 저 아까 인터뷰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데요. 네 그때는 뭐 잠깨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오늘 진지하면서도 농담 섞인 재밌는 게임을 많이 봤고 저도 뭐 비록 손목이 안 좋은 상태지만 다음에 할 때는 한 번 더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뭐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는데 오늘 정말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회를 주신 데디몽키님도 그렇고 촬영을 해주시는 레드몽키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1의 그 지도자 대구 지도자 몽키 테니스 번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레드몽키랑 데드몽키 더 열심히 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